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All is Lost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3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완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81회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들어주세요. 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동생이랑 일하고 있는 이재익 PD입니다. 뭘 봐줘? 지난주 토요일날 오후 2시 40분에 시내 대한극장 가서 All is Lost를 보면서 처음으로 난 전 승훈이를 미워하게 됐어요. 빙고! 10년 동안 승훈이를 보면서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저 새끼는 진짜 웬만하면 사람 미워하지 않는데 저 새끼는 진짜 인정사정 볼 것 없자. 인정사정 볼 것 없자. 저 새끼 진짜 와 지가 영화 봤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오후 4시 김창렬의 올드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인데요. 제목이 뭔지도 알겠어요. 비온티님이 보내셨는데 비 수도권 분들 올 이즈 로스트 어떡하실 건가요? 야 이분 저 글에다가 서울까지 가서 볼 수도 없고 유유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지금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부산 영화제까지 가서 영화 한 편도 안 봤잖아요. 그럼 부산 영화제에서 개봉했던 영화 하나는 해야지 인간적으로. 여기 저 레이첼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부산은 서면 CGV에서 10시와 12시 밤 12시에 두 번 아침 10시 밤 12시 하나 놓치면 12시간 기다려야 돼. 14시간 14시간 한 번 놓치면 점심 저녁 먹고 와야 돼. 야 대학장에 자 오후 3시까지 갔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아 나는 딱 오늘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한 5시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그 다 사라지고 나랑 결혼식 갔다 온 나랑 똑같은 시간에 봤네. 저는 광화문에 시네큐브에 야 진짜 야 마주칠 뻔했 내가. 야 같이 볼 뻔했어. 같이 볼 뻔했네. 시네큐브 알지? 그 작은 극장은 연극 무대 연극 자리보다 더 작잖아. 그렇지. 대박이지. 네 줄인가 그렇잖아. 야 맨 앞줄에서 보는데 정말 나 근데 사실은 시네큐브에서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 왜? 누군가 여기 우리 팬분이 한 분쯤은 계셨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4시인가 오후 시간대 보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자꾸 저를 발로 깠는데 너냐? 너가 시발로와? 왠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안고도철 타이밍에 툭툭 거듭하더라고. 그러니까 4시였던 것 같아. 2시 됐어. 아, 야 어쨌든 역대 제일 힘들었던 제일 것 같은데? 나 아니야. 2년 동안 영화 본 거 중에 그거 마진콜. 마진콜은 아예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제이시 챈더의 씹새끼는 진짜 시발로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아 나 이 새끼 진짜. 아 근데 대한극장 이 참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그 영화사에 이렇게 극장이 이렇게 극장하면 대한극장이죠. 극장이죠. 이렇게 좀 기념비적인 극장 중에 하나잖아요. 오랜만에 70mm 필름. 정말 예전에 제가 거기서 터미네이터 2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터미네이터 2를 했었나 거기 있었어요. 보러 줄을 쫙 선 기억이 나는데 너무 커 보였거든요. 지금 갔더니 이수 메가박스랑 똑같아요 크기가. 아니 왜냐면 작아져서 그래요. 작아져 실제로 크기도 줄었고 자, 대한극장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사는 나라. 대한극장인데 영등포 극장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근데 나는 옛날 그 종로에 있는 극장들 추억하면은 거기 그 엄청나게 그 오징어 허리우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엄청나잖아 그 네. 포장마차들이 서울극장 얘기하네. 서울극장 서울극장 말고 서울극장이 거기가 어마어마하고 또 하나는 내가 단성사를 들어갔어. 단성사에서 뭘 봤냐면 라스트맨 스탠딩이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너무 좋은 영화. 그 리메이크한 거 일본 영화 리메이크한 거 저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거 그거를 단성사에서 보는데 정말 딱 들어갔거든?
딱 들어갔는데 진짜 찌린 내가 극장에서 오줌 마르면 거기 막 싸우고 그러나 봐. 아니 단성사가 그 당시에 그 리노베이션 하기 전이야. 단관일 때 단관일 단관 거기 진짜 오래된 극장이잖아. 말하자면 거기서 일제 시대 때부터 했었지. 일제 시대 거기서 장군의 아들 막 단관 개봉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줄 서서 보고 서편제 막 개봉하고 그랬잖아. 근데 진짜 찌린내 찌린내가 찌린내인가 뭘까 그거 냄새가. 내가 그때 오줌 마르면 막 싸나 봐. 슬쩍 싸고 막 그런가 봐.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나네. 이게 이제는 이제 무슨 영화 어느 입장에서 봤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니까. 어차피 추억이 없어. 근데 옛날에는 생각하면 무슨 영화 어느 극장에서 봤는지 다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는 뭐 명보극장, 그 영화는 맞아. 나는 이제 강동권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보면 한일시네마라고 천호동 신사거리에 있는 극장이 있고 그리고 천호극장이라고 천호극장인가 천호시네마라고 천호동 구사거리에 있는 극장이 볼링장이 있어요. 볼링장 있는 거기? 예,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안에 앞으로 이제 거쪽으로 건너가면 저쪽은 이제 저 황야가 펼쳐지고 그 앞에 텍사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천호동 볼링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압구정동 살 때 내가 어떻게 천호동 볼링장 알아? 저쪽에서는 막 총 쏘고 막 알고 있는. 저쪽에서는 막 서부의 총잡이들이 막 텍사스 고 여기는 볼링 총잡이들이 흥정하고 있지. 갑자기 위대한 레보츠키가 생각나죠. 이 말은 갑자기 위대한 레보츠키가 떠오르면서. 근데 갑자기 신흥정 씨가 왜 떠오르죠? 근데 이게 진짜 희한하다. 그 옛날에 장진 감독이 뭘로 데뷔했는지 혹시 아세요? 장진 감독 데뷔작이 뭐죠? 아니 그 저기 데뷔작. 극장에서 글 데뷔작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천호동 신사거리 구사거리라는 게 그때 어디 신문 신춘문예로 글 등단을 했어요. 장진 감독이. 장진 감독도 내가 봤을 때 이쪽 출신인 게 분명해. 아니면 많이 다녔거나. 총 좀 쏴봤거나. 총 좀 쏴봤거나. 그 극본이 있어요. 극본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등단을 했는데 장진 감독이 거기에 보시면 천호동 구사거리와 신사거리를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어떤 그 변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작품이 있거든요. 많이 다졌네요. 많이 다졌네.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장진 감독을 보는 장진 감독 이름부터 이름부터 그러니까 왜 그 장진주사라는 글도 있잖아요 우리. 받침을 다 빼버리면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 받침을 빼버려. 장진 감독 받침 빠졌네. 봉지 부인 이응 빠졌네. 야 씨발 장진 감독 이거 들으시면은 어떻게 뭐 어떻게 받침 빠지는 거지. 빡 들어서 받침 빠지는 거지. 왜 요새 EBS에 보면 받침이 없는 동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동화인데 무슨 사자가 나오고 이런 동화인데 받침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광고 자체가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정말 없습니다. 아, 그럼 광고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진짜 받침이 없어? 없습니다. 사자가 나무를 뭐 사자가 나무를 먹어도 나무에 오르다. 됐네. 그러면은 장진 감독으로 해봅시다. 아이 안돼. 이 사람이 끝을 몰라. 그래요. 야 고마워. 절단. 아 절단 한 이승훈. 절단 좀 해. 뭘 절단해? 야 씨발 절단 좀 해. 그만해. 내가 박찬욱이다. 네 혀를 절단하겠어. 야 그래요. 그러다가 장진 감독하고 일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좋아하면서 오히려 일해서 일할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 그걸 노리는구나. 사람 인연 어떻게 했지? 그걸 노리는구나. 이래 먹나 저래 먹나. 모르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선물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 남자 이호님이라고 계세요. 메일도 여러 번 보내주신 분 계신데 우리 그분이 보내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제 PD는 아직 못 봤죠? 못 봤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한번 판단 내려주세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씨발을 이게 뭐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 그 맥주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맥주 있죠. 코로나 맥주 병에 멕시코 맥주 빈병에 무슨 전선 같은 게 있고 거기 밑에 병을 밑에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코드를 전원을 꽂으면 이 병 안에서 뭔가 불빛이 반짝거리는 거 아닌가요? 전등인가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꽂아봤죠. 꽂아볼까요 한번? 터질지도 몰라. 아니야 녹음 다 끝내고 터지면 추적하네요. 아 진짜 정성 아니야 근데? 아니 그 전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그 전구 달린 전선 아시죠? 트리에다가 감아 놓는 거. 아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정서임 작가가 사온 과자 이름 좀 보세요. 뭐야? 어? 사온 과자 이름? 어? 야 대박이다. 장진 얘기하는데 쭈쭈를 갖고 오네요. 쭈쭈쭈쭈. 이게 뭐야 근데? 과자 과자. 오. 야 과자 이름이 제목이 쭈쭈야 쭈쭈. 쭈쭈. 너무 참 기분 좋게 기대가 예스러워요. 지난번 그 시네타운 X 편집하다 웃게 돼지인 줄 알았어요. 왜? 전빵 땡 땡크 막. 지금 과자 제목이. 저희 세대 부모님들이 보통 그 과자 제목이 뭐니? 존나 웃겨. 땡크 어쩌고 전빵이 어쩌고. 아 아무튼 저 마누라한테 바가분 좀 사줬니? 아무튼 저 우리 그 쭈쭈 얘기 나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방송 들으시고 임 아 이분은 왜 자기 이름에서 뭐 자음 뭐 이런 거 받침을 다 뺐네. 우리 받침만 장재인 감독에서 받침만 뺐잖아. 이분은 임 시옷인데 뭐지? 뭘까? 임 섹스? 뭘 것 같아? 절단한데 왜? 접합했네. 아무튼 저 임시오시오님께서 지난 방송을 들으시고 안녕하세요 PD 형님들 저는 충남 아산에서 젖소를 키우는 거봐 맞잖아 남자 사람 맞잖아 젖소인데 아 젖소인데 그동안 공짜로 듣는 게 좀 미안했었는데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니 뿌듯합니다. 어 메일 주셨어요. 제가 갑자기 메일을 보낼 생각을 한 것은 이번 회차에 그러니까 지난 회차에 일본에 계신 분이 보았다는 자지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보셨다는 거는 아 이분은 근데 저지라고 적혀주신 저지종 우유이고 저지래 저지 자지가 아니라 일본식 발음이 자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영어로는 저지 뉴저지 할 때 저지 있잖아 저지고요. 젖소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에는 유생산이 많은 홀스타인 종을 대부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홀스타인 많이 키우는데 아 우리나라에도 일부에서는 키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PD 형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단백이 높고 유지방이 높아서입니다. 맞네. 그보다 이름 따라가. 맞네, 이름 맞네. 따라가. 이 저지종이 유단백이 높대. 단백이 높다는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세 분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로서 매주 목요일이 빨리 오길 기다려질 만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진우 아빠라고. 아유 동생 우리가 정확하지 어 정확해요 저희가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아 어 우리 저 동생이 이렇게 또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임 누구? 임 뭐라고? 임 섹스 네가 얘기해 어? 임 뭐라고? 임 섹스 임 섹스 우리 진우 아빠 임 섹스 동생이 정확하게 저희에게 인증을 해주셨어요. 단백질 높답니다 자지종이. 근데 이름이 임 섹스인데 발부모 어떡하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괜찮아요 고추서 선생님 기차 찾아가면 돼요. 부산에 계시는 보추서 선생님, 고추서 선생님 찾아가시기를. 죄송. 용의자는 12월 24일이네요. 크크크 하시면서 줄리아 1208님께서 용의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용의자는 뭐야? 영화 아니야? 어, 영화. 알아요? 공유 나오는 거. 공유 나오는 거. 어. 재미없을 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세븐데이즈 감독이 어, 안 할 거예요. 야 그럼 야, 줄리아 1208님 뭐가 되니? 뭘 뭐가 돼? 뭔데 그냥 줄리아 1208이지. 1208 되는 거지. 그럼. 어, 아 그래요. 정확하네. 정확한. 빠지는 거지 뭐. 정확하신 놈이야. 줄리아 되는 줄리아. 줄리아 되는 거지. 줄리아 1208? 줄리아 1208. 1208. 줄리아 1208. 어쨌든 용의자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 그래 용의자는.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적어주셨어요. 우리 주리아 1205파님께서 곁다리로 웃긴 에피소드를 하나 적는다면 안 웃기면 큰일 납니다. 어, 제가 SBS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SBS의 아나운서였다가 지금은 프리선언을 하신 정지영 씨의 모교인 삼성여고로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인연이 깊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랑 사귀었어요. 데이트한 사이에요 저는 SBS 군의 식당에서. 아 수학 여행 가면 다른 학교들도 많이 오잖아요. 너희는 어느 여고로 어느 여고 나왔니? 그러면은 저희 삼성 여고라고 하면 다들 킬킬 대면서 너네 교장이 이건이니? 그런데요. 아 저희 오빠네. 근데 많이 있을 걸요 삼성 여고.
전국에 몇 개 있을 걸? 저 관악 그러니까? 훈안이면 함정. 아니 그 저 옛날에 그 관악 거기 관악산 앞에도 고등학교가 있거든. 미림여고. 거기가 미림여고 말고 그 앞에가 삼성여고인가 그래. 삼성여고 난 처음 들어보는데. 삼성여중인가? 삼성여고인가? 여기가 삼성동으로 바뀌었잖아. 아 그래요? 몰랐어. 그 옛날 신림동 이미지가 좀 못 사는 느낌 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신사동이랑 삼성동으로 바뀌었어요. 아,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로 심각해. 아니 뭐 웃을 일이지 그게 심각해도. 아니 웃을 일이 아니지 새끼야. 거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심각해. 신림 사거리를 줄여서 신사동으로 부르고 했는데 정말로 신사동으로 바뀌어서 제가 한번 그런 적 몇 번 있는데 딱 두 번 있어. 술 꽈라 돼가지고 이름 부르고 잘 때 있잖아요. 어디요 하고 잘 때 두 번인데 한 번은 잠원동이요 그런데 망원동에서 한번 내린 적 있고. 너무 놀랐어. 망원동 내려가지고 여기 어딘가 망원동입니다. 잠원동이라고. 잠원동. 아니 그런 경우는 많아. 아니 근데 그런 거보단 역시 그 대표적인 건 목동하고 신사동. 목동. 아, 내가 지금 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강남에서 술 처먹고 목동 가달라고 그랬거든. 목동을 데려다 놓고서 아저씨가 깨우더라고. 목동 아세요 어딘지? 목동과 목동은요 거의 서울에서 부천 가는 것보다도 멀어요. 부천이 가깝지. 서울에서 제일 멀리 가는 데가 목동하고 목동이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등촌동하고 둔촌동이야. 그것도 뭐네요. 존나 등촌동은 강동구 완전 끝이에요. 등촌동은. 패닉 잘못 가면. 은평구 신사동 이런 데가 패닉이에요. 내가 등촌동 살았잖아. 게다가 요새 목동에서 회사 다니잖아. 그런 일 얼마나 했었겠어. 진짜 그러네. 이 부분은 그러면은 뭐죠? 뭐가? 왜 갑자기 신사동 얘기 나왔지? 삼성여고. 아, 삼성여고. 교장이. 제가 부산분이시네. 부산분. 아 그래요? 정지영 씨가 부산 출신이야? 아 제가 메일을 드린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옆반에는 이름이 조신애라고 얼굴도 예쁘고 이름도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반 담임선생님께서는 출석을 부를 때 항상 꼭 성에 힘을 주어 부르곤 했어요. 50명 앞에서 야 17번 조신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7번 어떻게 해야 돼? 이름에 힘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조신애 고마 조신애 아따 막 조신해. 그래서 신혜는 부산 사투리니까. 그 선생님을 너무 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승우 PD님 힘내세요. 조신해 니. 어쨌든 주리아 이리고파. 이리고파. 왠지 그 러시아 이름 같은 느낌이. 네, 주리아 이리고파님께서 조신해 씨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쭈쭈 맛있네요. 이게 쭈쭈가 동물원 그 쭈구나. 각종 동물들이 그려져. 되게 시의성 있는데. 얼마 전에 동물원에서 사고 난 거 아세요? 국가 호랑이. 뉴스 보셨어요? 호랑이. 무슨 푸틴인가 뭐 누가 푸틴 선물한 시베리아인데 시베리아 뭐 호랑이라는데. 목을 물어가지고. 와 맹수는 아무리 먹이를 주고 그래도 이 맹수의 야성이 살아 있나 봐. 승훈이를 교화시키려는 우리 헛된 노력을 집어치웁시다. 제가 오리지 로스를 보면서 이 새끼는 안 되겠다. 그러겠네. 끌어내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격려 메일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여러분들이 자 맛이 다 똑같다는 게 담정이네. 토끼이고 오리고 너구리고 맛이 똑같아. 뭐만 달라. 야멘데 쭈쭈인데 뭐 쭈쭈. 뭘도 말해 쭈쭈한테. 자 윤미란님께서 광해편을 듣다가 급 메일 보냅니다. 익명 요청 따위는 보통 개나 줘버리잖아. 개밥 줘버리겠어요. 개밥은 뭐야. 개밥 줘버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첫 메일을 보냈으나 알이 꽉 차지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읽히지 못하고 그 많은 선물 이벤트 때에도 뽑히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메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다가 오늘 급하게 메일을 보냅니다. 네. 이유인 즉슨 나인틴의 매력이 치명적이라 정주행은 진작에 끝냈고요. 요즘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거꾸로 듣는다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81회니까 올해가 80, 79, 78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튼 광해편을 다시 듣다가 놓친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화두를 던졌죠. 남 앞에서 떡을 치는 게 덜 수치스러운지 남 앞에서 똥을 싸는 게 덜 수치스러운지. 별 얘기를 다 했네. 별 스스리 같은 얘기를 다 했네. 우리가 욕 먹는 게 당연한 거야.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 몰라.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뭐라 대답해서 기억 안 나지? 얘가 이승훈이란 얘기 아니야? 아니까. 안 나 안 나. 이승훈이란 얘기 같은데?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알고 있는 잭 형이라는 분명 똥이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외치겠다 싶은 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는 사람인가 봐요. 잭 형은 거기서 난 똥! 1초의 망설임 없이 여기서 잭 형이란 그러니까, 잠깐 쉽다는 거죠. 그게. 똥이 쉽다.
그렇지. 어, 아, 그렇지. 똥을 싸겠다. 똥을 싸겠다. 똥을 싸겠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더 힘들어도 똥을 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잭형이란 술에 만취하면 그 표정과 그 눈 밑 다크서클이 영화 캐라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잭 스페로와 싱크로율이 90% 이상. 아, 그래서 잭형이다. 그래서 지인들이 붙여준 별명이고 플레이밍 뭔지 알아요? 플레임? 잭 꽐라. 잭 꽐라? 좋은데요? 잭 꽐라. 잭 꽐라 형. 그 잭 형이 92년도 겨울 자기 이름대로 꽐라가 돼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급똥이 마려워서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려서 지하철역 안에 있는 화장실을 찾았지만 실패하고 강남역 사거리에서 100만 년 같은 10분 동안 강남역 사거리에 화장실이 있을 만한 건물이 있나? 강남역 사거리 외운데, 강남역 안에 있잖아. 강남역 안에 있는데 못 찾았다는 거죠. 강남역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하철 그 표를 개찰구에 표를 끊고 들어가야 지하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남역은 밖에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두 군데나 있어. 그래? 어쨌든 뭐 당황해서 꽐라돼서 못 찾을 수 있지. 아니 주변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장가가 살면 얼마나 많은데. 하긴 그렇구나. 100만 년 같은 10분 동안 화장실을 찾았으나 역시 실패. 사거리에 나와서 양복을 입은 채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급똥을 발사했다죠. 시발이네요. 죄송하지만 저런 생긴 애 정말 시발입니다. 저걸 시발이라고 하면 뭘 시발이라고 합니까? 저거는 시발이라고 안 하고 보통 네이트온이라고 하죠. 판. 판이네 판.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죠. 똥을 팍팍 싸면서. 고개를 안 숙였대. 양복을 내렸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살벌한 눈빛에 오히려 고개를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오, 잭 형, 잭 꽐라요. 그래요. 제정신입니까? 아무튼 끝까지 들으세요. 그 잭 형이. 아무튼 그 잭 형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영화. 문제는 보고 본 또 본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는 데 있어요. 어제 봤던 것도 오늘 새롭게 또 보고 퇴근하면 영화 채널부터 트는데 미드 시리즈물이나 최신 영화는 안 보고 꼭 봤던 영화를 또 본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기억하는 내용이라 그걸 또 보냐고 내용을 줄줄이 설명해도 아 그랬나? 하면서 또 재미있게 봅니다. 영화 볼 때 옆에서 보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기까지 하답니다. 그 보고 또 본 영화 가운데에서 특히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원티드. 다시 볼 영화는 아닌데요. 아니야. 이유가 있어. 안젤리나 졸리가 나오는 영화. 툼레이더?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아드레날린 24. 아, 좀 액션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리고 본 시리즈. 액션물 좋아하시네. 도대체 본 시리즈는 내용을 알고나 보냐고 물었지만 간간히 들려주는 줄거리는 본 시리즈 완전 섞어놓은 짬뽕된 스토리랍니다. 본 시리즈를 그렇게 봤음에도 이거 웃기다. 본 시리즈를 그렇게 봤음에도 본 시리즈를 또 본. 본 시리즈를 또 보고 불구하고 맷데이먼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시리즈를 그렇게 또 보고 또 봤는데 내가 아는 거라고는 안젤리나 졸리 정도라고 얘기하는 나오지도 않네. 잭 꽐라 형. 아, 여기에 지금 이 사연의 어떤 핵심이 있네요. 우리 저 사연을 보내주신 윤미란님. 그렇습니다. 제 꽐라 형은 제 남편입니다. 좋으시겠네요. 그래. 강남역 사거리에서 양복 입고 똥 싼 분이랑 살아서 참 좋겠네요. 축하드려요. 어떻게 하지? 그럴 수 있지. 제가 예언 하나 갈게요. 왕 애청자 윤미란님. 제 꽐라 형이 똥 싸는 걸 목격했던 사람 메일 옵니다. 어느 추웠던 92년 겨울이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어떤 한 남자가 양복을 입고 뉴욕제가 앞에서 철퍼덕 앉아서 행인들과 아이컨택을 하며 사인을 어쨌든 이상 혹시나 소개가 된다면 강력한 실명 요청을 드립니다. 윤미란 형 실명 요청. 윤미랑은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 한번 그 사연 소개가 안 된 이후로 확실하게 될 만한 걸 하기 위해 남편을 판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다 노출증 환자예요. 이분 그분 아니고 네이버에 기사 났던 부부 무슨 노출증 환자 무슨 미술 교사 부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 못 봤어요 기사? 옛날에 봤던 거 같아요. 어쨌든 세 분 PD님들이 달콤한 목소리로 미라야라고 미라야 외쳐, 미라야 미라야 정신 차려라. 야,
미라라는 이름의 여자 그 영화도 있잖아요. 본 적이 없네요. 미라라고 영화 있잖아요. 원, 투, 쓰리 이분 시리즈 좋아하시는구나. 야설 중에 미라 이야기라고도 유명한 야설이 있어요. 어 그거는 뭐 이집트 얘기인가요? 아 알겠다. 뭘 알아? 뭘 알아? 옷이 붕대야.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는 거지. 본디지. 어 본디지 100% 내가 봤을 때 100%입니다. 좋다 좋아. 아 어쨌든 윤미라 아 우리 윤미라 양 저 만약에 저 강남역 사거리로 오시면은 저희가 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네요. 미라 양 그 금술 좋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금술이 좋게요. 제콜라 이미 이렇게 남편 팔아가지고 사연 소개되는 거 보면 제콜라 미라 그래요 두 부부. 내가 보기에는 방 따로 쓰세요 이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장지혜님께서 오빠 앙 하면서 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저런 거 위험한데. 특히 함부로, 특히 이재희 앞에서 위험한데. 앞으로 앙앙 그러다가 그냥 정말 오빠들 오빠들 저는 빠진 당해서 장지엔 양께서 장지엔 양께서 바침 빼버린다 오빠 보내주신 사연. 앙도 바침 확 빼버리고 내가 오빠들 오빠들 저는 전주에서 8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28 시골 초등학교 여교사입니다. 어서 최신판을 듣고 분위기를 가늠하여 어울리는 메일을 써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왠지 저는... 그 학교에서 방학 때 우리가 MT 가면 좋을 것 같다. 아 좋다. 단체로 텐트 치고 막 운동장. 청취자들하고. 어. 좋다 학교 운동장에서. 그래요. 목이 저게... 없을 때 가자. 목이 없을 때. 5월이나 이럴 때. 장지현 양 아직도 2012년 12월쯤 방송을 듣고 있어요. 또 과거에서 온 거야. 이분도 광해편 듣고 있겠네요. 사람들 앞에서 똥 싸는 개편할까, 떡 쓰는 개편할까 이거 듣고 고민하시겠네요. 아이씨, 지금 똥 얘기하지 마요. 중요한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 장지혜 양이 소심 부끄러운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메일을 쓰는 이유는 제가 곧 결혼을 합니다. 축하드려요. 12월 14일. 드디어 6년간의 연애 종지부를 찍네요. 어, 연애 오래 하셨네. 새해 오빠의 축하를 받고 종지부를 싶어 찍는다고 하면 왠지 헤어지는 느낌이네. 두근거리는 마음을 담아 메일을 보냅니다. 국어교사가 아니길 빕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단어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종지부가 맞을 수도 있어요. 6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딴 남자랑 결혼하시는 거야. 혹시 이분도 그 강남역에서 나온 분이 남편분 강남역 못 가게 하십시오. 저 장지혜야 두 가지 확인해 보세요. 남편분한테 천호동 볼링장 아냐고 물어보고 천호 사거리에 있는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똥 사정 있냐고 물어보세요. 네. 어쨌든 우리 장지혜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장 선생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야 선생님이 결혼하면 애들이 막 그거 해주고 그러겠네. 화동해주고 막 노래해주고 막 그러지. 우리 지혜 양 정말 축하하네요. 잘 사실 겁니다. 아 근데 저희 이 사연을 먼저 하고 할걸 그랬어. 제 걸로 하고 나서 이 사연을 했더니 난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사연 보내는 분들 중에 막 축하 사연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읽길 바라는 건지 제정신이야? 제정신인가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애가 태어났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정신이야? 심지어 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시네타운 19 들으면서 즐겁게 태교하고 있어요? 어떤 와이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떤 아이를 상상하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애가 커서 이재익 PD님처럼 자랐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본 적 있는데 제 정신이야 정말 그래요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했어 이건 좀 정말 우리 애가 자라서 이 사람처럼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가 그거면 몰라도 참 그분들 어쨌든 우리 저 내가 봤을 땐 제꽐라 형도 있는데 뭐 나는 제꽐라가 낫다고 생각해 이재익보다 그러니까 저랑 그분은 답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똥을 선택했고 저는 다른 걸 선택한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아 저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아 까먹었어. 다음 사연 토크 콘서트 우리 저 12월 7일날 표는 다 나갔나 모르겠네. 그 20세기 라디오 키드 사면서 그 표는 또 나갔나요? 왜 같이 하는 거 있잖아. 자매품처럼.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토크 콘서트 보러 가자고 했다가 차였나 봐요라는 제목으로. 맞아요. 그랬어요. 그거예요. 읽을 필요 없네. 정답 나왔네. 답 나왔어 그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네. 알면서 사람들이 다 알면서 이렇게 질문들 한다 굳이. 안녕하세요 세피디님. 한 달 전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열심히 소개팅 시장에서 세일즈 중인 31살 오인재라고 합니다.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 것 같아. 오인재. 오인재.
야, 5인제 특이하네. 얼마 전에 사설을 하시는 분과 소개팅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화 이야기가 나왔고 혼자서 조조로만 시모 영화관 VIP가 된 경력과 뭐 CGV인가 시모 영화관이야. 이런 사람들 진짜 질세. 나 저 왜 이분 그래. 저 오인재 씨 이래서 차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 같은데 보면 왜 다 아는데 그 M본부 어쩌고 K본부 그거 진짜 촌스럽지 않아요? 촌스러워. 그래서 차인 거예요. 화를 내고 그래요. 그렇다고 너무. 그러니까 차였다니까. 답답해서 그걸 내가 답답해요. 야, 너 우리 둘이 주말에 오리지널 로스트 본 걸로 화가 안 풀렸어? 그 정도면 풀렸어야지. 아, 풀렸구나. 안 풀린 줄 알았어. 아, 이 새끼 진짜. 시모 영화관 VIP가 된 경력과 나인틴에서 들은 풍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사서분과 그녀도, 아 이분 남자분 맞네. 그 사서인 여자분도 그럴까요 과연? 영화는 그런 대로 관심이 많은데 많이 보지는 못한 편이더군요. 영화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다가 그녀가 아이폰을 쓰고 있길래 시네타운 나인틴을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흠칫하더니 팟캐스트는 잘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끊었어야 했는데 제가 경솔했나 봅니다. 그랬어야죠. 팀원의 토크 콘서트가 떴길래 7장 남았을 때 입장권을 한 장 구매하고 PD님들의 사인이 탐이 나서 책 더하기 입장권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하고 그녀에게 카톡으로 물어봤죠. 저기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영화 관련 팟캐스트 주인공분들이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가실래요? 뚜뚜뚜뚜 아, 날짜는 2주 뒤 12월 7일이에요. 그녀 왈 생각해보고요. 단칼이었습니다. 보통 문자 카톡을 보낼 때는 물결 표시나 여타 그 다양한 이모티콘 그런 건 뭐 모르지. 이수는 넌 모르지. 네, 모르죠. 뭐 막 이렇게 뭐 별거 다 있어. 막 뭐 인형 뭐 쭈쭈에 나오는 이런 뭐 이런 저 캐릭터들 뭐 움직이는 것들 뭐 웃고 뭐 오만가 알지. 다 있어. 나도 뭐 메신저는 하잖아. 카톡은 안 해도 네이트온 하니까 거기 비슷한 게 있어. 저 새끼 모른다. 내가 저렇게 강력하게 모른다고 안 그러고 알지. 내가 그렇게 무식한 줄 알아? 여타 이모티콘을 잘 쓰던 분이었는데 정말 무미건조하게 여섯 글자 생각해 보구요 라는 답변이 날라왔습니다. 그 이후 점점 그녀의 대화 수가 줄더니 결국 제가 반나절을 연락을 해도 답변이 오지 않더군요. 결국 어제 하루 종일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토크 콘서트 입장권 환불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아, 슬픕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주선자에게 반응을 물어봤을 때는 괜찮다고 좀 더 만나보고 싶다고까지 그 사서인 여자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녕 시네타운 나인틴과 토크 콘서트라는 그 두 개의 조합 때문에 차였을까요? 슬픕니다 정말. 오인재님 제가 충고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 제이기 형이 뭐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지만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한번 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얼른 빼거든요. 바로 빼죠. 아니 그 한번 얘기해서 반응 별로 시원찮았으면 얼른 빼셨어야지. 그걸 또 뭘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를 가지는 둥. 우리 저 오인재님께서 그날 토크 콘서트에 오신다고 해요. 이따 그 해서 우리가 연애의 팁을 좀 드리도록.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솔로로 오시는 여자분들이 분명히 right. 있을 거야. 우리 오인재님을 그날 엮어드리자. 좋아. 그날 토콘이 끝나기 전까지. 그거는 저 일단 오인재님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얼굴 좀 보고 섣불리 결정하시지 말고. 네. 그래요. 굉장히 이 사람도 신중한 사람들이야. 그날 저희 주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서바이벌 가이드잖아요. 그럼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도 알려줘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취직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뭐 연애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각종 살아남는 법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연예 시장도. 그럼요. 그 마켓. 아니 굉장히 중요하다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저 오인재님 그날 꼭 참석하시는 걸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저 아, 여자한테 아 싫어요. 그쵸? 싫어요. 다 필요 없어요. 떡이에요. 떡. 바로 나오죠. 쭈쭈. 쭈쭈야. 저 이런 그런 거 좋아해요. 뭐 쭈쭈 찌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 서희마 그만 좀 웃어. 웃음 소리 다 녹음됐어. 너 지금. 너 완전 망했어 지금. 야 서희마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너 모욕 당할까봐 내가 맨날 편집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뭘 또 모욕을 당해. 야 근데 너 왜 자꾸 야설 분위기 만들고 그래. 야 근데 있잖아 만약에
이제 이승훈, 김은종 세 명이서 네. SBS 정문을 나서다가 만약에 테러를 당해서 셋이 죽는다. 서임이 아버질 거야.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100%야. 아니요. 오늘부로 달라요. 오늘부로는 쩨꼴라예요.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쩨꼴라입니다. 제가 여기서 패존 하나 갈게요. 아... 의외로 동일이 될 수 있어요. 쩨꼴라. 아, 그 윤미라 씨 나이가 안 밝혀졌군요. 아니 서임이 어머님 성함이 안 밝혀졌죠. 잠깐만. 의외로 그 쩨꼴라가 김은종일 수 있어요. 의외로 형일 수 있어. 훈종이는 강남역을 안 가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니야. 내가 그 얘기했잖아. 미라라는 여자라고 만나본 적이 있어. 자. 아 근데 정말 궁금하니까 쬐꼬알라 아저씨 사진 보내주면 안 될까? 아 똥싸는 사진? 안 보내. 아니, 똥싸는 사진? 아니 증명사진이라도. 제정신이라면 안 보내겠지? 그럼. 아... 사진까지 보낸 사람이라면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네가 네 팬일지도 모르니까 네가 잘 얘기해봐. 형 팬이야. 이런 사람들 잘 얘기해.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런 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이런 뭐 더럽고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 팬일 것이다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근데 선입견이란 것과 제가 편견이란 말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편견이란 말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치우쳤다는 얘기지. 선입견이란 말도 먼저 갖는 견해라는 거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듣고 보니 제 팬 같네요. 제 팬인 거 어, 선입견이라는 말과 편견이란 말을 잘못 쓰고 있는데 제 팬이네. 결국 그럼. 확률 싸움이거든요. 대부분 맞아. 제 팬의 확률이 80%쯤 되는 거 같아요. 아닐 경우가 진짜 만에 하나 천에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요. 인정했네. 인정했네. 그래 시원하다. 인정. 자 다음은 윤장님께서 광고 문의 드립니다. 시네타운 청취자인데요. 겁나 좋아해서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극장에 갈 시간은 없고 일만 죽어라 합니다. 시네타운 덕분에 극장에서 영화 본 기분인데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의류 사이트와 모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자? 모자가 딱 뭐라고요? 광고가 가능 의류랑 모자. 광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할까요? 아니 이분은 우리가 광고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우리가 초반부터 그렇게 간접 광고가 가능하다고 모토를 내세웠는데 그냥 보내주시면 될 것을. 아니 일단 저희 사이즈대로 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난번처럼 문의드린데 문의드린데 상품 이름 얘기해 그러면서 본인의 말씀. 어떤 모자 전문 사이트 의류 사이트는 안 보내셨어. 이건 뭐야 도대체. 그 청취자분께서 모자랑 이런 거 보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질감 뭐. 아니 우리가 간접 광고를 아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팟캐스트 중에 그 광고들이 실리는 팟캐스트가 좀 늘어났어요. 저희도 한번 광고 실어보죠.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해드리잖아 원하시면. 저희 돈 안 받고 해드려요. 아니 윤창님 정말 아 이분은 정말 모텔에서 키까지 다 받았어.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문을 어떻게 열죠? 나 이런. 해도 되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누워있는데 해도 되니? 막 이런 거예요. 쉬는데 아... 방에서 미안한데 해도 되니?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어 여자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불을 가슴 깨가 올리고 보통 그런 자세로 앉아 누워있잖아요. 그래요? 아... 보통 그런 자세로 누워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누워있는데 아... 침대 옆으로 가서 누워서 저기 만져도 되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에서 미안한데 만져도 될까? 우심뽀까 우심뽀까. 야 우리가 1회부터 그렇게 모토로 간접 광고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뭐야 질문이. 아니 여자분 보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저도 안 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안 듣고 그냥 보내신 거야. 이건 들을 것 같으니까 그 서울시 양천구 목동 SBS 그다음 저희 PD 3명 중에 아무나 이름 쓰고 하면 다 옵니다. 난 모자도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냥. 그래 그 사이트만 아니, 보내주시면 저희가 홍보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혹시 스컬캡이 있을까? 그 비니 말고 비니 중에 이렇게 스컬캡이라고 딱 달라붙는 모자 있거든요. 그게 되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스컬캡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저 진짜 제가 원래 겨울이 되면 스컬캡을 쓰고 다니잖아요. 제가 쓰고 다니는 게 비니가 아니에요. 스컬캡인데 그게 진짜 안 팔어. 볼 때마다 너 볼 때마다 인력시장 생각나요. 정말로요? 볼 때마다 생각나요. 저는 나는 모닥불. 모닥불. 자 노래 한번 갑시다. 모닥불 끼워놓고. 저는 제가 거울 보면 황해 생각이 그렇게 나요. 같은 얘기예요. 인력시장에서 밀려서 황해 온 거예요. 지금 인력시장에서 밀려. 동어 반복. 인력시장 모닥불. 같은 얘기예요. 황해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려서. 야 왜 동어 반복이라고 그래요? 변주라고 하죠. 밀려서 족을 든 거예요 지금. 그래요. 비니. 저는 후드티나 주세요. 후드티. 어쨌든 우리 윤장님. 미디엄 사이즈. 자, 다음 우리 최대희, 우리 최철호 대위께서 오랜만이네요. 간만에 All Is Lost를 보시고 오랫도록 가슴 속에 남을 명작을 보았네요. 하면서 이승훈 PD 힘내라고 또 우리 최대희가 또 깨알같이 메일 주셨어. 아, 나 진짜 그 햇반 다 먹었니?
먹고 있어 한참. 다 먹었어? 라면 먹고. 다 먹었을 수가 있나? 그걸 벌써 다 먹나? 그렇게 많은데. 나만 다 먹었구나. 나만 다 먹었구나. 삼시 세끼를 햇반으로. 야 나는 진작에 끝났어. 우리는 저기 소금 에튀비에서 세끼를 다 햇반으로 먹는데 벌써 끝났지. 아... 다음번에 오뚜기 카레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 최초로 되어이 진짜 나 지난번에 내 소울메이트를 만났잖아 토 콘서트에서. 아 정말 반가웠습니다. 최대이 만약에 시간 되면 이번에 7일 날 듣고 이번에는 오뚜기 3분 카레 들고 좀 와주세요. 서울 분인가요 최초로 되니?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충청도 우리... 쪽 어떤 그 계룡대 뭐 이런 데 계시지 않을까? 주말이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하고 있는 동안 카톡으로 우리 팀원 김지희 씨가 따끈따끈한 현재 예매 정보를 보내왔어요. 네. 어떻게 알고 보냈지? 알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들었나? 아, 제가 보냈어요. 아 저 새끼 병신 아니야 저거. 아, 왜냐하면 이승훈 PD는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 저 병신 스마트폰계의 병신 이승훈입니다. 여기 지금 팀원에서 노총장 채놨어? 어. 들었나? 아니 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거 몰라요? 스마트폰 저 해킹하는 거? 해킹해서 그 카메라로 지금 대기일것을 주시고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제가 그 인생에 뻘짓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헛똑똑아. 야 이 헛똑똑아. 네가 헛똑똑이야. 무슨 맨날 무슨 일본 뭐 무슨 소설가 뭐 어쩌고 뭐 막 뭐 어여 무슨. 아 오늘도 내가 범선 얘기 한참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니까. 저 새끼 너 범선 얘기하면 병신데. 우리 지희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어제 아침인데 아침에 여전히 아름다운지 토이 노래죠. 제가 틀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비 오는 날씨에 괜찮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그 노래를 들었어요. 다섯 번은 들은 듯. 오빠 선곡군.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남겼냐면 네. 답장 안 했어요. 일부러. 네. 멜랑콜리에 답장하면 또 서로 마음 싱숭생숭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때 답장하면은 여전히 아름다운 지희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지. 지희 여전히 아름다운 지희. 자 아침에 제가 우리 지금 금방 남겼어요. 우리 토콘 책과 같이 파는 티켓은 얼마나 남았더라고 남겼어요. 남았더. 물음표. 죄송. 여전히 아름다운 지희. 야 네가 카톡을 안 해서 그래. 카톡 하나 하다 보면 다 떠가 돼요. 그렇구나. 네. 답이 왔네요. 티켓은 마감. 그건 마감됐어요. 오래됐어요. 그건 마감된 지 오래됐어요. 체크하고 패키지는 한 20개 남았다고. 그럼 마감되게. 20세기 라디오 키드. 아. 그래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20개. 어쨌든 저 우리 최대희의 그 Always Lost 굉장히 감명 있게 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영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본 내용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화 All is Lost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나인틴에 듣고 계십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오늘 줄거리 소개 있나요? 아 그럼요. 줄거리 소개가 20초짜리가 있고 2분짜리가 있어요. 뭘로 할까요? 20분짜리로 해주세요. 야, 20분짜리는 때려 죽어도 못하고 한번 해봐. 도전. 20분짜리는 도전! 할 수가 없어. 그럼 자 파도가 칩니다. 큰 물살이 두 개가 지나고 작은 물살이 하나가 밀려들 때 좀 이렇게 가야 돼. 그거 안 되고 막 그 아 그거 좋은데 그 소개? 구멍을 봤는데 분홍색 갈색 줄무늬가 두 개 들어있는 신발 끈이 반쯤 풀어준 신발 아 좋은데? 아 그 줄거리 소개 좋아. 자 All is lost. 이거는 참 여기 네이버에는 장르를 이렇게 달아놨네. 액션이라고 달아놨네. 이게 액션 영화라면 왜 높은데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잖아요. 이게 액션 영화라면 저희는 3대 성인이죠. 뭐 이건 저는 민션 임파서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주 미션 임파서블 4의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가겠습니다. 106분짜리 영화고요. 뭐 장르를 딱히 말하기 어려운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요즘 들어서 저는 이런 제 나름으로 장르를 붙여보자면 체험극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체험극. 그래비티처럼 체험극. 뭐 체험극이다. 최근에 그러고 보니 체험극이 많네요. 그 캡틴 필립스도 그렇고. 아 나는 이런 장르를 하나 내가 개발했어요. 이런 영화의 장르를 남보온유다.
혼자만 원맨쇼하니까 남보원 백남봉입니다. 아, 예를 들어도 전빵 우와 그러니까 남보원 아까 과자 이 과자 제목 남보원으로 갔어 지금. 아 어쨌든 좀 있으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뜰 것 같아요. 자 줄거리. 자 주연 조연 엑스트라 뭐 전부 다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싹 해서 한 명 나와요 한 명. 야 심지어 이름도 없다. 아워맨이라고 나와 크레딧에. 아 사실 그 이 영화의 생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 두 명 나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또 무슨 누구 팔 하나 나와요 팔. 마지막에 한 인간과 한 팔이 나오죠. A man and an arm 이렇게 나옵니다. Man and an arm 이렇게 나옵니다. 아 줄거리 소개. 이 로버트 레드포드는 뭐 의상이나 그 요트 한 채 갖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졸라 부자죠 이 요트. 이 요트 아, 얼마나 할 것 같아? 안 갖고 있어? 씨. 아 그렇구나. 안 갖고 있어 지금? 또 장롱 하나 있는데. 아, 안 아니 갖고 없구나.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뭐. 그래요. 다들 한씩 갖고 있는 줄 알아서. 그래들 굶고 그래. 부유층 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이나 이런 걸부터 은퇴를 한 듯한 느낌에 그리고 조용히 자기 여생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네. 뭐 요트를 이 다루는 법이나. 그 안에서 있는 그 리듬이나 이 표정을 볼 때 템포를 볼 때 아주 이런 여행을 많이 해본 항해를 많이 해본 솜씨고요. 자기 요트를 타고 버지니아 지인이라는 요트를 타고 이제 바다로 떠납니다. 떠났는데 잠을 자요. 편안하게 뭐 낚시도 하고 이랬겠죠. 네.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 안으로 막 물이 콸콸 줄줄줄줄 새고 있지. 새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고 나가보니까 이 거대한 그 화물선에서 떨어진 게 분명한 컨테이너 하나가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박은 거예요 이게 네네. 자기 배가 옆 귀퉁이가 이제 사람 머리만한 크기로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거기 아직 여전히 꽂혀 있고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조금 문제가 있다면 물이 꽤 많이 차가지고 이걸 좀 다 퍼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보다 조금 심각한 상황은 통신 기기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통신이 잘 안 된다는 거 두 가지 정도 좀 난감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밧줄과 닻을 이용해서 컨테이너와 배를 이제 분리합니다. 네. 컨테이너가 한쪽 귀퉁이, 금속 귀퉁이가 배에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하고 컨테이너 빠이빠이 하고 떠나죠. 보니까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발을 신은 신발을 이제 어디로 옮기는 선적한 그런 맞아. 컨테이너로 짐작되는 신발이 떠 있는 걸 봐서 이제 가는데 물도 퍼내고 그 배에 뚫린 구멍도 그 수리용 그 접착제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메웠어. 메웁니다. 다시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통신 장비를 이제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수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잘 안 되지 하면서 이제 항로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폭풍이 칩니다. 이 폭풍이 좀 심해요. 아주 정말 퍼펙트 스톰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막 배를 막 뒤집어버리는 폭풍이 한번 휩싸이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처 입은 상처 안 입은 사람이라 이런 걸 견뎠겠지만 멀쩡한 배라면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이 배가 한 번 더 충격을 받고는 심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배가 거의 막 몹쓸 지경이 되도록 정상적인 항해에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많이 차고 곳곳이 파손되고 그다음에 가뜩이나 젖어있던 통신 장비들까지 다 망가집니다. 이때부터 좀 난감해지죠. 하지만 로버트 레드포드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패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자장비가 망가졌기 때문에 배가 구원을 받을 확률이 적어졌고 어디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고 그 지도를 가끔씩 보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알겠지만 수마트라 해역 근처예요. 네네. 거기가 사실 우리 그 지구의 뭐 70% 80%가 바다라 그러잖아요. 네. 그 바다 중에서도 가장 깊고 광활한 바다가 수마트라 해역이에요. 정말 네. 정말 우리나라 동해 서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다. 네. 그런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거죠. 막막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또 배를 고칩니다. 딱 봐도 이게 야 이거 혼자서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쳐요. 조금씩 정말 일개미처럼. 그런데 또 폭풍이 밀려오는 거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손 쓸 수 없게 돼버려요 배가. 말하자면 이 배의 유일한 이제 그 뭐 기동장치였던 돛이 그냥 꺾어버리고 배가 몇 번 뒤집어지고 난 다음엔 뭐 음식물 마저니 먹을 수 없게 돼버렸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어벤던 더 쉽이라 그러죠. 배를 버려야 되느냐 결국 결정을 하는 거죠. 배를 버리기로. 그래서
구명 보트를 바다에 띄우고 거기 이제 서바이벌 키트 그리고 최소한의 식량 그리고 식수를 한 통 이렇게 담아가지고 배를 버리고 구명 보트를 향합니다. 배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본인 앞에서 눈앞에서 천천히 가라앉아 버리죠. 형 근데 잠깐만 2분 한다면 씨발 존나 오래 하네. 하래매. 야 그리고 형이 여기서 네가 시킨 대로 2분 하잖아. 네. 나 졸은 줄 알아. 아 왜 허리를 흔들어 더럽게. 아 허리 좀 흔들지 마. 지금 한참이야. 더러워 죽겠네 진짜. 이제 슬슬 서임아. 나이씨 안 되지. 야 그만해. 알겠어. 야, 지난주에 편집돼서 넌 못 그 청취자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우리 서임이 소환 제한권 뒀잖아. 아 그런가? 3회 이상 소환하지 말자고. 그래 우리. 그만해라 줘. 3회인가요? 이미 넘었다. 아, 알겠습니다. 내일에서 멈추는 걸로. 그 하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넘어가면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꾸준히 그 구명선에서도 계속 또 막 뭐라 그러나 이거 그 방향 그 별자리 보고 하는 그 기구를 가지고 모르겠는데 나도 나침반 비슷한 게 있어요. 선원들이 쓰는 거 별자리나 해를 가지고 이 방향을 측정하는 위치를 거예요. 측정하는 위치를 측정하는 항로를 이제 가늠해 보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막 공부까지 해가면서 막 이걸 막 봐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이나 지도에 표시까지 하면서 자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죠. 식수통을 딱 여는데 바닷물인 거예요. 그게. 샜어. 군역이 하나 나와 샜어. 유일하게 갖고 온 이 식수통이 바닷물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양반이에요 보니까 욕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뭐 이렇게 배 구멍이 뚫려도 배가 뒤집혀도 욕 한마디 안 하고 꿋꿋이 배를 고치고 항의하는데 물이 이 지경이 되니까 빡 돌아서 이 영화의 거의 유일한 대사예요.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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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한마디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성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 뒤로부터 이제 패닉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의 생존이 위협받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햇빛을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도 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비닐을 이렇게 그 위에 깔아가지고 거기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물을 마시려는 처절하죠 진짜. 그지. 핫타 먹으려고 진짜 죽지 않으려고 또 애를 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스마트라 해협 이 구명정이 떠 있는 근처로 식인 상어대가 또 이제 조스가 또 맴도는 거예요. 그러지 이 사람 낚시도 할 수 없어. 낚시를 하려고 고기를 낚으면 조스가 먹어버려. 좆된 거야 씨.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이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아. 그러던 와중에 거대한 이제 그 정말 저는 이걸 보고 이승훈 PD가 나쁜 새끼긴 하지만 천재성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오 그 이게 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캡틴 필립스가 모으는 그 배가 옆으로 지나갔어요. 아 나 영화 보고서 이렇게 천재다. 나 나오면서 존나 욕했잖아. 두 명을 욕했거든. 이승훈 존나 욕했어. 개새끼 십새끼 막 찾으면서 토요일 오후가 다 갔잖아. 그냥 토요일 하루가 다 갔잖아. 그냥 갔잖아. 토요일 하루가 그냥 뭐 어디 결혼식 나 같은 경우는 목동에 사니까 강남 결혼식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야. 이승훈 존나 욕하고 한편으로 톰 행크스 존나 욕했다. 구해주지 씨발 그 씨발 좀 열심히 좀 보고 좀 이렇게 좀 구해주지 씨발. 어제도 욕 나오더라고 진짜. 아 저 톰 행크스 씨발. 아 같은 배야. 같은 배야. 그 마스크인가 머스크. 머스크. 머스크인가 같은 배야. 마스크는 뭐니 마스크는. 마스크는 그럼 나한테 어떻게 마스크로 있니? 나한테 카메론 디아즈가 나한테 선보인. 최소한 마스크지. 마스크 아니면 머스크지. 마월스크면 또 그럴 수 있어. 거기 마스크라고 있니 거를. 어쨌든 톰 행크스 욕을 존나 하면서 나왔어요. 개새끼다. 구해주라. 구해주지 않고 그냥 구해주지. 제가 볼 때는 해적에게 쫓기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왜냐면 해적한테 쫓기기 전이야. 수마트라 해협이기 때문에. 가버려요. 가버립니다. 근데 그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명탄이라고 그러죠. 네. 조명탄을 몇 개 안 남은 서바이벌 키트에는 조명탄을 마구마구 써버려요. 근데 그냥 가버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원양어선이 또 그냥 또 지나갑니다. 며칠 있다가 남은 조명탄도 아예 없어요. 이제는 또 이제 한번 해보는데 실패하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요 상태가 바로 뭐죠? 나 갑자기 강사 됐고 돼지꼬리 땡이야. 자, all is lost. 여기서 all is lost.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망했다. All is lost. Everything is gone.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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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요새 인터넷 용어로 존망이라고 하죠. 존망. 개존망. 존망이죠.
그렇구나. 제목이 All is Lost잖아. 앞에 유일한 대사 Fuck All is Lost. 존망. 존망이네. 야, 씨발 JC 챈더가 천재구나. 이게 씨발 천재야. 한국의 정서를 완전 아니, 지금 어. JC 챈도 DC 하네. DC 하네. DC 하네. JC, JC 하네. DC. DC. 하네. Black and Black. 아. JC DC네. 어. 어. 유일한 대사 Fuck All is Lost 망. 존망. JC 챈도 DC 하네. 어, 그래요. 아, 리들리 스콧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요즘에 자꾸 아, 대한민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니? 아, 정말. 이제 All is Lost 된 상황에서 이제 정말 절망, 이제는 뭐 희망도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 긴, 정말 이걸 이렇게 스토리 소개하는 것도 신기한데 네.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에요. 네. 하다하다 이제 All is Lost,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밤에, 밤인데 불빛이 보이는 거야. 근데 원양어선 같지는 않고 뭐 좀 작은 규모의 고깃배 정도로 돼 보이는 불빛이 보이는 거야. 밤이야 지금. 밤이야? 깜깜한 밤이야. All is lost인 줄 알았던데 잃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던 건 뭐냐면 성냥이, 성냥. 그래서 그 성냥으로 배 안에 있는 탈만한 것들을 다 찾습니다. 처음엔 책을 찢다가 뭐 이것저것 다 태워버려요. 근데 참, 이 사람 참 바보 같은 게 어쨌든 그 이 고무로 만들어져 있는 구명보트 위에서 불을 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맨 처음에는 저 아까 물통으로 썼던 거를 뜯어서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어. 그게. 물통도 그것도 사실은 플라스틱이잖아. 어. 근데 다급하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니까 그럼, 그냥 어. 작정하고 태운 거예요. 그 처음엔 불이 막 붙다가 이제 고무 보트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정말 개 존망, 존망 말고 개 존망. 아 이제 정말 All is Lost입니다. 9명 정도 없어요. 이제 그 정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수마트라의 얼마나 깊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요 바다인데 그 바다 속으로 정말 끝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다에서 눈을 이렇게 떠봅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떠보는데 저 위에 보트가. 불타고 있는 보트 그 옆에 보트가 와가지고 누군가가 찾아오고 있는 거기서 후라시, 후라시를 하나 누가 비추고 있지. 그 불빛을 보는 거죠.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중력을 이겨내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군가의 구조의 손길을 누군가 알 수 없는 구조의 손길을 딱 잡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아, 그 이 영화가 되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캐스터웨이나 로빈슨 크루소류의 존 그 조난당하는 영화들은 사실 사실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약간 판타지예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게 다 있어. 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뭐 프라이데이도 나타나고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게 다 나타나서 엄밀하게 말해서 조난 영화는 아니거든요. 이 영화야말로 되게 사실적인데 사실적이지 않다고 느끼실 만한 부분이 딱 한 부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가 어떻게 두 척이나 연속으로 나타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이 아니라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 보면은 지도가 계속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도 중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세퍼레이션 존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세퍼레이션 존이 뭐냐면 배들의 항행이 많아서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세퍼레이션 존을 설정을 해두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거야. 세퍼레이션 존 이쪽은 뭐 저 위로 뭐 서, 동쪽으로만 가고 세퍼레이션 존 저쪽은 아, 송대가 가고. 송대가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식으로 그 존을 설정해 놓는 게 세퍼레이션 존이니까 그러니까 배 항행이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는 거죠. 그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 표시를 하잖아. 별자리 보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점점점 다가가는 게 바로 그 배가 많이 다니는 곳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 세퍼레이션 존으로 막 그 해협, 해협으로 막 거의 이제 배가 통로가 많은 곳이야. 말하자면은 거기로 점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지. 네. 우유, 그러니까 다른 건 운이 진짜 나쁜데 그거 하나만큼 운이 좋았던 거지. 네네. 그 조류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조차도 되게 사실적으로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그 로빈슨 크루소나 캐스터웨이가 갖고 있던 이런 판타지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정말 사실적으로 만든 영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저는 지금 있습니다. 이승훈 피디가 말한 부분조차도 이 이게 말하자면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주제가 사실 참 이거 갑자기 나 국어 강사가 된 것 같아. 주제가 뭐다? 소재는 소재는 뭔가요? 소재는 고무 구명 보트요. 제재는요? 제재는 고무예요. 폴리에스테르? 이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조차도 계속 이 아까 말하는데 이런 건지 모르겠네. 이 방향 측정하는 그 기구를 가지고 무슨 스코프쯤 될 것 같아. 영어로 그렇겠죠. 별을 보면서 예전의 항해사들이 예전 항해사들이 못도 없고 뭐 초음파도 없고 못도 없던 시절에 쓰던 이 사실 그
구명 보트를 타고 갔던 시간은 어떻게 자기가 움직일 수 없지만 네. 적어도 버지니아지는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계속. 그걸 보니까 아까 이승훈 PD가 얘기한 세퍼레이션 존으로 가려고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연이라가 아니라 의지였던 거죠. 어떻게.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그 배하고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알려주세요. 우리 그때 항해사분 듣고 계셨던 분 액션자 계세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 구명보트를 내리고 나서 그 버지니아진에서 내려서 구명보트를 내렸을 때 그 시앵커를 달거든요. 시앵커가 뭐냐면 말하자면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배의 이 속도를 느리게 하기 네. 위해서 그 시앵커를 다는데 왜 시앵커를 다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거기서 시앵커를 굳이 달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시앵커를 달잖아요. 그걸 왜 달았을까?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 배랑 달리 어느 정도 그 중량이 있는 배랑 달리 구명보트 같은 경우 뒤집어지기 굉장히 쉬워요. 아니 그 시앵커는 뒤집어지는 거랑은 관련은 없어요. 무게를 이렇게 무겁게 잡아주니까. 아니죠. 그걸 뒤집어주는 거죠. 시앵커 때문에 안 뒤집어진다고 저는 그런 얘기는 못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제동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잡아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 면에서는 떨어져요. 헤어업으로 다가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밸런스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거로 약간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밸런스 같은 역할을 말하자면 한다. 밸런스를 조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제가 배는 조금 압니다. 네가 하는 배는 그 배가 아니잖아. 그배 아니에요? 그 배 아니잖아. 많이 타본 그 배 아니야. 그럼 잘 모릅니다. 그 배 아니야. 그 배 아니야. 아니야. 그 배 아니야. 꾹 눌러주는 게 필요해요. 그 배 아니야. 꾹 눌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김우주 PD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정말 JC 챈더 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까지 영화 보면서 온 주말을 희생한 적은 없잖아요. 없죠. 이렇게 매주 보라 그러면 나인틴 그만둘 거예요. 어 당연하죠. 어. 아니 길게 가면 삼. 아니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그래도 우린 바로 그만둬요. 어 이건 뭐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영화를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우 미리 축하하면서 잠깐만 다음 주 이번 지금 영화 안 봐도 되는 거야? 안 봐도 돼. 아우 아우 한 번 좀 힘들게 했으면 한 번 좀 쉬어줘야지.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또 봐야 된다는 거. 아니 당신도 배를 좀 타본 것 같은데. 강약 조절을 아는데. 강약 그래. 중강약. 강약 중강약을 아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실버 라이닝 하면서 실버 라이닝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올해 좀 다뤘으면 싶은데 놓친 영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정현님이 이런 메일을 주셨어요. 19 영화상이라는 제목으로 60일의 감시자들 정주행 중에 생각난 건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청룡했던 거 알아요? 청룡영화죠. 한효주 씨가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잖아요. 저는 연애의 온도 김민희가 탈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랬다고요. 문득 든 생각인데 나인틴에서도 영화상을 하나 나인틴 영화상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어 우리? 안 했어. 기존 시상 분야뿐만 크리에이터 상만 줬지. 크리에이터 상만 했나? 했나? 제가 받았잖아요. 어쨌든 기존 셀프 수상.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하셨던 셀프 수상. 내가 훈장 누구 내가 받고. 기존 시상 분야뿐만이 아니라 올해의 자짜상이라든가 베스트 에피소드라든가 말이죠. 자짜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안정현님이 이렇게 메일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어차피 실버 라이닝 좀 지난 영화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정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하게 선정한 뭐 올해의 자짜상도 좋고 못도 좋으니까. 상을 좀 보내주시면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취합을 해서 야 따로 하자 그걸로 하도 취합을 해서 나중에 그걸로 영화 영화 또 보자고 나중에 따로 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취합해서 야, 진짜. 야 따로 한 편 먹겠다. 야, 이걸로 그래, 따로 한 편 먹겠어. 세이브. 오케이. 실버 하나 세이브하고 시상식 세이브하고 야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내가 진짜 내가 나오면서 하고 싶은 말이 뻑이었어. 진짜 이 대사가. 마음을 울려? 근데 로버트 레드포드는 정말 왜 이렇게 과묵한 거니? 이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처음에 영화 초반에 보는 관심사가 과연 그는 입을 언제 뗄 것인가. 근데 유일하게 뗐던 게 그 통신이 갑자기 시작이 돼가지고 구해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한번 떼고 아까 말했던 그 갓! 물 떨어지고 야 외치는데 정말 그 예전에 혹시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아세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그 멜 깁슨이 너 봤지? 너도 봤지? 나 그거 보고 서울극장에서 존나 웃는 바람에 네가 봤어? 응. 네가 본 영화야? 어디서 웃었어요? 프리덤? 그렇지.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존나 외치는데 존나 웃겨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처형당하는 장면에서 멜 깁슨이 외칩니다. 프리덤!
외쳐요. 근데 지금이야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은 그 시장이 아닌데 그게 95년도 개봉작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대세가 그거 아니었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뭐 딴 거 있잖아, 뭐 위스퍼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대세였거든. 옛날 극장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엄청 났어. 그 프리덤 외칠 때. 그때 저가 볼 때는 저만 존나 크게 웃어가지고 존나 창피했는데 여자친구가 아, 그래? 되게 부끄러워했는데 그래? 아니 그거 그때 아니어도 계속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때만 부끄러워. 아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구나. 내내 부끄러워해서 만나다가 못 참다가 그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97년도에 그녀가 헤어지자 그랬구나. 아 저것도 아직도 몰랐네. 그렇게 몰랐니? 제가 아유. 95년도에 개봉한 영화는 많이 봤어요. 그때 연애했다는 얘기죠. 95년도에 많이 봤고 2002년에 많이 봤어요. 나 브레이브하트 봤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난 그래서 브레이브하트는 4천만이 다 본 영화인 줄 알았어. 나 그해 올리버 스톤의 킬러도 봤다. 와~ 참 잘했어요. 그리고 그 영화 뭐니? 맥라이언 나온 군대 영화. 잔다르크요? 아니 아니 커리지 언더 파이어라고. 그래 그래 커리지 언더 파이어. 에드워드 지휘 감독이 재밌어. 에드워드 지휘게 그 맨날 이렇게 뭐 가을의 전설 이런 거 하다가 군대로 딱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에드워드 지휘답게 좀 멜랑콜리한 그런 면이 만들어. 제가 그런 영화도 봤다니까요. 뭐 커리지 언더 파이어도 보고.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닌데 영화 졸라 봤는데. 무시하지 마. 영화 졸라 봤는데. 무시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저 JC 챈더에 대한 기대감으로 극장을 갔죠. 네. 갔는데 일단은 간단한 평만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베리드는 좀 몇 년 됐죠. 몇 년 됐지만 베리드, 그다음에 그래비티, 또 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로버트 자메키스의 캐스터웨이까지 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127시간도 있잖아요. 127시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JC 챈더가 제가 마진콜에서 그때 별 5개를 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명작이었거든요. 저에게는 특히나 정말 잘 만든 작품인데 JC 챈더가 조금 성급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이런 소품성 영화들이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품이라는 게 진짜 돈이 적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이건 진짜 돈 적게 들었던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비티 같은 거 진짜 돈 적게 들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영화 드러나는 구성상이 뭐 한 명이라든지 두 명이 나온다든지 뭐 베리드 같은 것도 돈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관 속에서 찍었지만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소품성 영화들이 오히려 찍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이스 챈더가 조금 더 내공을 키워서 이런 작품을 좀 임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어떤 점이 아쉬우세요? 일단은 진짜 절제했구나. 그러니까 진짜 하드보일다. 그러니까 캐스터웨이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은 전사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 가족들하고의 어떤 전사도 나오고 네. 그 조난당하기 전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인물에 대한 전사도 안 나오고 보통 우리가 상상했던 첫 시퀀스는 평화롭게 항해하면서 고기도 좀 잡아먹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줄거리에서 집이랑 통신도 좀 하고 뭣도 하고 뭐 좀 맥주도 한잔 마시고 하면서 그게 나오고 이게 나오잖아. 근데 거두절미하고 그냥 첫 오프닝 시퀀스 끝나고서 바로 물이 차더라고. 아니 물론 좋았어. 거두절미한 그런 어떤 생략의 미학 같은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건조한 거야. 여긴 심지어 윌슨이야? 뭐 배구공조차도 안 나오잖아. 거기서는 배구공이라도 가지고서 주절주절 대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하드보일드 하잖아. 진짜 심지어 대사도 안 하잖아. 우리 같으면 보통 그 처음에 물 차는 장면에서 fuck shit 이런 말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진짜 건조하게 찍었는데 그게 건조하게 찍는 게 진짜 제대로 찍으면은 뭐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이 그런 건조한 서스펜스에서 오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내공은 안 갔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타임 106분은 지루하진 않았다. 의외로. 저는 굉장히 좀 지루할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지루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그 배우가 갖고 있는 맛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정말 굉장했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이걸 다른 배우가 했다면 106분 동안 이렇게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거기에 제가 로버트 레드포드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죠. 아유. 저는 로버트 레드포드 말고 이 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신구 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시네큐브에서 영화관을 봤는데 좌석이 진짜 연극 좌석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 중에 한 60, 70%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로버트 레드포드 보고. 예, 그 향수 때문에 그 향수 때문에 오신 관객분들이 보러 왔다 깜짝 놀랐겠네요. 총 한 방 안 쏘고. 근데 너무 좀 쭈글쭈글 늙으셨더라고. 아, 많이 늙으셨더라고. 팔순이 다 됐는데. 77살 정도 되셨을 거야 아마. 이재익 PD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영화 보는 내내 뭐 눈을 뗄 수 없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네타운 하면서 영화 보러 갔다가 화장실 갔다 온 게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그 제로 다크 서티. 그건 참다 참다가 제일 중요한 장면 뒤에 나오잖아요. 정말 영화 존나 길잖아요. 그거 2시간 반 아니냐? 2시간 40분인가 50분인가 했던 것 같아요. 미치도록 긴데 처음부터 말했긴 했어요.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잭꽐라님을 굉장히 이해했구나. 이해했구나. 아니, 그래서 잭꽐라님을 이해했구나. 이재익 PD 영어 이름 뭔지? 제이크. 제이크꽐라. 정말 잡고 보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이러다가는 생명지장이 오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그 오사마 빈라덴 죽었더라고요. 정말 다시는 극장에서 여기 샷을 찍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올 이즈 로스트는 보다가 오진이 별로 안 마려웠어요. 근데 카톡이 왔길래 나서 카톡을 보고 왔어요. 한참 카톡 하고 왔는데 계속 배고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줄거리 소개하는 거 들으셨죠? 1초도 안 놓친 사람처럼 줄거리 소개하잖아요. 중간에 한 10분 동안 카톡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없어. 별 문제 있겠어. 전혀, 없어. 전혀 문제 없고. 어차피 먹는 것도 계속 통조림만 먹는다. 계속 바다만 보고 물결 치고 폭풍 오고 폭풍도 세 개가 다 비슷하더라고 나는 오는 게. 하여튼 뭐 너무 지루했다는 게 조금 문제고. 하지만 좋은 점은 이게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점점 드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비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거 올 이즈 로스트 보면서 우리 청취자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이걸 소개 안 하고 제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넘어갔던 분이 두 분 계신데 네. 그 또 여자분인데 그렇겠지. 남자는 청취자로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 여자들밖에 안 듣는 프로그램 아니었어요? 남자들도 들어요? 여자분들 중에 한 분은 그 직장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혼 안 한 20대 중반 뭐 한 서임이 정도 되는 느낌의 그 직장인인데 자기가 비서로 있는 회장님 비서로 있는데 금액 읽었어요? 아니 그 우리가 좀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요. 답장을 이렇게 셋이서 보내드리기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아니 그 중지를 모아가지고 중지라고 하지 마.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중지를 모으고 싶지 않아. 답장을 한번 써드리는 걸로. 그래요.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끝까지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없죠.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배를 버리고 구명정에서 물도 안 먹고 수증기까지 모으고 제가 볼 때 구명정까지는 탔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약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광기가 제 이성을 지배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익 PD님 잘못 생각하신 게 하나 있어요. 네? 이재익 PD님은 그때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한 당나귀라도 한 마리 모형 당나귀라도. 근데 우리가 뭐 저도 이렇지만 다른 분들도 범인들은 이런 정도의 초인적인 의지를 갖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곧 그 대한민국 서바이벌 가이드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어떨 때는 이 초인적인 의지가 아니고는 넘어가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을 그 아까 제가 고민한 부분이 나는 과연 극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을까 이런 자문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내가 로버트 레드포드라면 내가 저 상황에서 이 상실이 계속 된다면 나 이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언제까지 내가 의지를 버틸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해봤는데 끝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고 아마 모든 관객들이 다 그 생각했을 거야. 야 나는 나라면 나는 저기서 저 배 큰 배 버지니아 버릴 때 그때다. 뭐 나는 뭐 아니면 물이 떨어졌을 때다. 뭐 나는 어디 빵꾸 나가지고 뭐 매웠는데 다시 빵꾸 났을 때도 막 그게 막 각자의 그게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단계들이. 근데 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 거의 신이지. 신이죠 신.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 영화가 전작인 마징코라고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대한 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난 어떤 식으로 살 것이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이시 챈더 감독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그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불가항력의 상황을 되게 많이 겪잖아요.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이재기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상황.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질문 받게 되거든요.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거든요. 그런 불가항력적인 거대한 힘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건 내 주변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처해 나가느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공통되게 던져지는 영화가 마징코라고 이 오리지 로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이수민 PD는 어떻게 봤어요, 영화? 저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로버트 레드포드에 대해서 감탄한 건 그 연기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영화와 로버트 레드포드가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주제나 내용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닮아있는 건 뭐냐면 지금 77살이시잖아요.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현역이라는 느낌이 들어. 예를 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그러니까 배우로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퇴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영화에 나와도 그냥 곁다리로 출연한다는 느낌이 들잖아. 진검승부를, 감독으로서는 아직 진검승부를 하고 계시지만 배우로서는 야, 진검승부를. 곁다리란 말 기분 나빠. 보조 출연으로 해줘. 동원방청? 한강예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로버트 레드포드는 아직까지 현역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렇게 영화 인생을 쭉 걸어오면서 배가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예를 들면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평가를 받는지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순간을 묵묵히 배를 고치고 다음 영화 더 잘 찍으면 되지, 계속 하나하나. 이번에 큰 영화 못하면 그 작은 영화 하면 되지, 작은 영화 못하면 독립 영화 하면 되지, 독립 영화 못하면 단편 영화, 그런 식으로 계속 현역으로서 남아서 계속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로버트 레드포드의 이 배우로서의 모습과 이 영화의 내용이 굉장히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스트 올라갈 때 그 왠지 막 떨어질 것 같고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 느낌이 나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샷으로 계속 그 표현을 해주는데 떨어진다, 떨어지나, 여기서 떨어져서 다리도 부러지나,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계속 그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 영화 되게 두 분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볼 때는 정말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보고 나와서 계속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개봉감만 여기 목동 시집에서 했으면 우리도 별 두 개 정도는 더 올라간다. 올라가지. 올라간다. 다섯 개 줄 수도 있어. 그럼. 나는 그 나만 그런 생각했나요? 막판에 그 구명정 불타버리고 존나 떨어지잖아요.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정말 조스 나타나면 어떡하지 생각 저만 했나요? 아 하죠. 그아 근데 마지막 장면을,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진짜 구했다고 생각하세요? 구했다고 생각해요. 아, 꿈일 수 있다. 저는 뭐 환영일 것 같다는 느낌에 저는 더 무게 중심을 두는데. 저는 구했다고 봐요. 얘 또 포스트 모노디즘적 해석하네. 해체 해체. 해체주의 해체. 저 새끼 90년대. 아유. 데리다. 데리다. 데리다 얘기하네 또. 저는 환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며칠을 그렇게 노인네가, 칠순 노인네가 말하자면은 엄청난 배 쫄쫄 굵으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네. 바다에 빠졌는데 그렇게 차고 올라갈 힘이 없어. 불가능해. 한마디만 드릴게요. 골골백세란 말. 아, 네. 죽을든 말든 백세. 거기서 그런 장면도 하나 나온다. 그 파도가 엄청 칠 때 그 왜 구명정 있죠, 왜 그거를 뒤집혀졌는데 이 로버트 레드포드 아저씨가 나가서 구명정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다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는 20대 해병대 애들도 그건 못해. 파도 그렇게 치는데. 그 사실은 약간 불가능한 설정이야. 그 설정은. 뭐 그것까지는. 그 김은중 PD님, 제가 이거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환영이 아니라면은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손은 여자 손이야. 여자 손. 아니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영화 신세계를 보고 나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야 이번에 황정민이 나무주연상 탔다. 아 기분 되게 좋더라고. 우리가 황정민의 황정민의 연기를 되게 극찬했잖아. 나무주연상 타더라고 청룡에서. 그 이 영화에 또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 그러니까 저는 감독만 알고 이제 각본가는 모르고 갔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감독이 각본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게 감독과 각본가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못 써줘. 100%야.
이 감독 어떠신 것 같아요? 제이시 챈더 감독. 이런 감독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감독이고, 또 하나 좋은 점 뭐냐면 자기 스타일이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됐다. 아까 김우정 PD가 하드보일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하드보일드라고 그러면 액션 영화를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건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드보일드한 느낌.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아, 훌륭해. 마진콜도 사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거예요. 마진콜 같은 경우에 그 제재 소재 자체가 본인인가 본인 아버지가 금융 쪽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듣고 배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을 할까 되게 기대가 많았는데, 이번에 전혀 다른 작품을 했는데 저는 기대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심이 좀 있었거든. 마진콜은 자기가 너무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풀어놓지 않았나라는 약간의 평가절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보니까 충분히 그 마진콜이 자기 제 실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것도 또 잘못 생각하신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배 많이 탔다고 그러더라고. 졸라 탔구나. 배를 그러니까 그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배를 많이 타서 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배 졸라 탔구나. 야, 네가 못하는 상상력을 풀 건 언제 할 거니? 제이시 챈더. 졸라 탔구나. 농담한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 그렇지. 저처럼 한강에 그, 뭐 배 지나간다. 아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내가 마진콜을 너무나 좋게 봤기 때문에 이런 저 로버트 레드포드 혼자 원맨쇼하는 영화는 조금 더 경륜이 쌓이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때문에. 이 지점은 있어요. 제시 챈더 감독에 대해서 아 이 사람 이러다 너무 힘들어 가겠네 생각은 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두 개로 연장을 심각하고 그러니까 싹 마른 영화를 그러니까 필요가 있나 생각도 조금 다른 보였어요, 소재를 저는. 가지고서 좀 갖고 놀다가 두 번째는 아주 상업 영화를 제대로 근사하게 틀거리 좋은 상업 영화를 만들어서 좋았을 텐데. 근데 본인이 상업 영화를 찍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만 보면 전작도 그렇고 이번작도 그렇고 되게 비싼 영화일 것 같은데, 제작비를 보면 막상 전작인 그 마진콜이 250만 불이에요. 250만 불이고 이 영화도 500만 불? 베스트셀러 극장 찍었네. 500만 불이면 뭐 그 드라마 한 편 찍을 돈도 안 되는 미국에서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아, 드라마 하나 찍었어. 그 이 썬댄스 영화제 출신 감독 중에 로버트 레드포드를 배우로 쓴 감독이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이번 영화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엉망덕한 새끼들. 너무한다, 씨발. 아니 그렇게 저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처음이래요. 그 수많은? 야 너무한다 진짜. 우리가 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소더버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썬댄스 키드들이 많잖아요. 뭐 로버트 우드리게즈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뭐 너무 많은데 한 번도 안 써줬단 말이야.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우리 그 옛말에 그 머리 까만 짐승은 믿지 마라란 말인데, 제시 챈더 머리 까맣네. 머리 까맣네. 야 머리 까맣다. 아니 제시 챈더 믿어도 되지. 로버트 레드포드를 썼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스티븐 소더버그 머리 민 새끼는 믿지 마라. 야, 앞으로 머리 민 새끼들을 안 믿는 걸로. 야 좀 써줘라 좀. 할아버지 저 썬댄스 키드들은 좀 써줘야 돼. 또 하나 그 고무적인 사실은 제이시 챈더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디스커넥트 할 때 그 감독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찍 나온 거 알아요? 프로필 사진 다시 찍으라고 했어. 이런 프로필 사진 괜찮아요. 제이시 챈더 프로필 사진 아주 감독스럽고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보다 실물이 나 그러니까 딴 사진이 더 잘 나왔어요. 더 잘생겼어. 미남 감독이네. 제이시 챈더. 아, 그 기대됩니다. 저는 사실 그 이재익 PD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는 진짜로 세 번째 작품을 꼭 한번 보고 싶고 빨리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자기의 그 추체험에 가까운 영화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제이시 챈더 감독 이 영화와 관련돼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때는 혼자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배가 이제 바다에 나가 있는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비리 폭풍우의 비가 배를 때리는 소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 경험이 없었으면 이 영화를 못 찍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찍는 영화를 저는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경숙 작가 같은 경우에 외딴방 다음 작품이 궁금한 거야 사실은. 외딴방도 물론 명작이지만 그 자기의 그거에서 안 나오고 어떤 다른 어떤 상상이나 이런 다른 소스에서 나오는 게 궁금한데. 제이시 챈더야말로 빨리 그런 작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 이 버지니아 진이라는 배 이름만 해도 얼마 전에 이제 제이시 챈더 감독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경험이 녹아 있지 않은 그런 영화를 찍을 때 과연 어떤 영화를 찍을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 이 영화하고 비교될 영화 사실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가 아니고 저는 그래비티나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하고 비교해서 어떠세요? 아유 훨씬 더 재밌죠. 어느 게? 뭘 없는 게예요. 그럼 오리지널 스타워즈도 재밌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라이프 오브 파이 훨씬 재밌죠. 훨씬 재밌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라이프 오브 파이는 기본적으로 소재와 배경 이런 것들은 바다와 외딴 보트에 떠 있는 동물과 소년 이렇게 잡았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상업 영화 틀거리 충실한 영화예요. 그럼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그럼. 나는 세 개 중에 순서를 매기자면은 라이프 오브 파이, 그래비티, 올리즈러스. 저도 재미로 치면. 저는 그래비티 이거 라이프 오브 파이. 그러니까 라이프 오브 파이는 볼 때는 되게 충격적으로 보고 재밌게 봤는데 지금 와서는 마음에 남아 있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난 거꾸로예요. 라이프 오브 파이 볼 때는 되게 재미없게 봤는데 어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래비티나 지금 올리즈러스 같은 영화가 갖고 있는 그 괴를 같이 하는 영화 중에서는 저 정도면 뭔가 밸런스가 맞는다. 관객의 어떤 재미도 추구하면서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그렇게 보면 그렇죠. 저는 라이프 오브 파이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거기서 자짜 살 때 너무 빡대가 욕 먹었던 거는 후회되고 뭐 후회돼. 두 번째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뭐냐면 그 영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한 거지 뭐 저희가 엄마를 뭐 강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게 또 메타포야 거기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 엄마가 멋대로 엄마가 강간당하는 게 메타포라고 거기서 자기들 멋대로 듣고 그러면 저희가 그 영화 얘기 아까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데 저희가 낄낄된 거면 저희가 미친놈들이죠. 근데 잠깐만 그럼 후회 안 하려고 후회 안 하고 한 가지만 후회됐는데 별점 다섯 개 줄 걸 그랬다 생각하는 게 내가 그때 4개 준다 그랬는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만한 영화도 참 만들기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보면 학생 보면 영화를 보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평가가 또 달라지는 거 사실. 네네. 개개인으로서. 네네. 심지어 카운슬러도 자꾸 기억에 남아. 그래, 그럴 수 있어. 희한하네. 중요한 생각. 거는 우리가 그 주말 통째로 날린 걸 쳐서 잊어갈 때쯤 내년 봄에 보통 잊어. 둘 다 올리즈 로스트 별 다섯 개 해줄 수 있다. 있다. 진짜 그 있다. 마지막에 진짜 그 있어. 마지막에 불타는 배 옆에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 이런 거 기억에 남을 수 있다. 남을 수 있지. 남을 수 있다. 어쨌든 조스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고 아니, 만들이던. 아니 물고기 진짜 간만에 잡았는데 조스가 확 채가는 거. 아우. 그 물고기도 남는다. 그 물고기랑 조스 나오는 장면도 CG가 아니라는 게 진짜 놀라운 그러니까, 것 같아. 그렇다. 그렇다. 다 레알이래. 레알이래. 레알로 찍었다고 하더라고. 이 영화를 볼 때 참 이 우연과 인연에 대해 생각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한 번은 그 캡틴 필립 배 지나갈 때 이렇게 오버랩 되는구나. 또 하나는 이 영화 보고 와서 집에 있는데 네이버에서 뭐 찾으려고 봤는데 네이버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길이 3m짜리 백상아리 잡혀. 아니 우리나라에 상어 잘 안 잡히잖아요. 잘 안 잡히지. 백상아리는 특히 안 잡혀요. 근데 하필이면 이 영화 보고 조스 때문에 마음 졸이고 왔는데 백상아리가 있길래 그 상어긴 맛이 없나 봐. 그거 낙찰되는 거 보니까 70만 원인가에 낙찰됐더라고. 그 혹시 두 분은 이렇게 막 상어가 있는 바닷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 썼잖아요. 아 있어. 네, 저 20세기라. 없지. 아 근데 야, 책에 쓴 내용 좀 그것 얘기하지 마. 야 근데 상어가 이렇게 우글우글 되는데도 들어가게 되더라. 근데 욕하지 하자. 그래야지 한 권이라도. 그래. 저 여기 궁금하신 분은 우글우글 되는데 과연 김은정 어떻게 됐나? 물을 몸을 던졌어. 변호사! 김은정 어떻게 됐나? 자 20세기 라디오 키드. 이재익 PD님 첫사랑 얘기나 오늘 한번 해보죠. 선생님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그래. 자 제 첫사랑은 그 미스터 비 사인회에서 만난 그녀였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하실까? 야 이승훈 너 밴드 공연 밴드를 만들었지? 무대 올라갔어.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 연대에 가면은 백양로라고 이렇게 메인 도로가 있어요. 그 메인 도로 끝에 보면 이렇게 계단도 있고 크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무대를 차렸어요. 그 당시만 지금만 해도 LED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화면 나오는 그런 뭔가 큰 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디스플레이가 발전해서 LED 깔았어. 옆에다가 전보트론이랑 그 화면 나오는 창문 옆에 가면 전보트론 딱 놓고 야, 신촌가 정말 소리가 들리게 빠오. 과연 이승우는 마이크를 잡았을까요? 마이크를 누가 난입해가 잡지 않았을까? 이승훈을 흠모하던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와 여대생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승훈이 마이크 잡는데 갑자기 백상아리가 들리죠. 이승훈 목을 빡!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아니야. 거기서 백상아리가 빡 덮치는데 갑자기 이재익 첫사랑이 사실 내가 좋아한 건 이승훈이라며. 아니 내가 좋아한 건 백상아리였다. 야, 과연 샤클러버. 과연. 여러분 저 무엇을 상상하든 씨발 이렇게라도 1세 넘겨야지. 무엇을 상상하든 20세기 라디오 퀴즈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저,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저 애청자 아니, 그 정도 아니고 무엇을 상상하든 딱 그만큼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우리 저 책 제목을 20세기 라디오 퀴즈라고 보내주시고 계세요. 20세기 라디오 퀴즈. 그렇게 강하게 안 읽어도 그렇게 들려요. 20세기 라디오 퀴즈. 20세기. 어쨌든 20세기 라디오 퀴즈. 경상도에서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20세기. 20세기. 아 근데 우리도 받침이 거의 없네요. 20세기 라디오 퀴즈. 받침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저희 한번 2세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2세라는 게 한번 궁금해요.
2세가 뭘까요? 어. 2세 만약 못 찍으면 우리 올리지 로스트예요. 다음 세 못 내요. 아니요. 우리는 파! 올리지 로스트입니다. 자, 그래요. 그 이 영화 중에 제일 인상적인 장면 있었다면 뭐가? 어, 난 아까 그 장면. 어, 봤어요? 뭐? 그 절망의 딱 한 장면이 나오잖아. 그 퍽이라는 장면 나오잖아. 어. 그 앞에 뭐라고 외쳤는지 알아?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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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뒤로 제치면서 팍 이걸 하는 거야. 그때 난 정말 박수 쳐. 내 맨 앞자리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었어. 왠지 알아? 왜일 것 같아? 몰라. 어, 유일한 잣잣을 찾았거든. 저 어떻게 되니? 자연산 잣잣을 찾았거든. 신성모독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이 아이를. 야 나이프 파이 했잖아 임마. 아니 야 G.O.D랑 잤다고 씨발. 아 G.O.D? 야, G.O.D 씨발. 그 중에 누구? 그 중에 누가 팬이 제일 많니? 조심해라. 아니 그러니까 누가 팬이 제일 적니? 팬이 제일 적은 건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야? 그 아저씨 제일 많이 이름도 기억 안 나. 그 아저씨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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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볼 에볼루션에 나왔던. 드래곤 팬. 박준영으로 가자. 몸살해야지. 괜히 여기서 윤계상 꺼내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박준영 씨가 드래곤볼 에볼루션에 나왔다는 건. 야 주윤발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이야. 영화 몇 개 찍었을 걸. 엑스트라 비슷하게 해서 뭐 몇 개 찍은 걸 알고 있어. 어쨌든 박준영으로 갈게요. 그래요. 박준영 괜찮지? 이진필님 잣잣. 저는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그 배에서 책 읽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이 사람의 의지라는 게 보통 착각하기 쉬운 게 뭔가를 막 이뤄내야지 해내고 말아야지 이게 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의지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는 게 의지예요. 이게 더 어려운 의지거든요. 그런데 로버트 레드포드를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의지가 있는 거죠. 배에 구멍 난 걸 어떻게 해서 메우려는 의지가 있는 반면 밥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고 이것들을 가능케 맞는 것 만드는 것도 인간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의지라고 보면 돼요. 네. 의지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거라고. 근데 나는 되게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인상에서 남는 장면이에요. 폭풍우가 다가오는 게 보이잖아.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거든. 면도는 왜 한 거니? 면도는 왜 안 왜 했냐고. 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면도를 많이 안 하는 게 면도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털이 적게 나잖아요.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왜냐면 식수가 모자라잖아. 그 면도하기 전에 한 행동이 뭐지 기억나요? 먹을 수 있는 물을 다 거기 다 눌러가지고 네네. 담잖아. 그 이제 플라스틱 통에 물이 없는 시설도 없고 마지막으로 면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거죠. 준비하는 거지 준비. 그래서 그 책 읽는 장면이 저는 로버트 레드포드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멋진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드는구나. 어제 야, 근데 난 열흘 전 방금 그 면도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그러니까 의지를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데 준비하는 거다라는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그 의지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그냥 난 살아야 돼 살아야 돼라는 그 의지였으면 차라리 꺾일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지금 이승훈 PD가 이런 얘기를 해서 준비하는 거지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게 그 폭풍우가 오기 전에 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재익 PD가 말한 것처럼 엄청난 의지가 분명히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 내려놓음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더 큰 의지죠. 그걸로 인해서 막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경박한 의지가 아니라 한편으로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담담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 게 신화적으로 보면 뭐 시지프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시지프스가 결국 자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해서 끝도 없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걸 알지만 그래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사실은 면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 타는 장면이 그 시각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실제로는 저는 면도하는 장면이 되게 그게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잖아. 죽으려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살려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가 되게 뭐랄까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묵묵히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 장면들이 예를 들면 책 읽는 장면이나 면도한 장면 별거 아니야 영화 보면서 근데 그게 저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마음에 남아 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 장면들이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뭐 배에 이렇게 뭐 도르래 비슷하게 해서 붙이고 뭐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간다는 그 느낌의 장면들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못 보시고 이걸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기회 되면 꼭 좀 찾아보시고 뭐 더욱 가능하시다면 영화관에서 웬만하면 보시는 편이
좋은 뭔가 마음에 남는 영화 한 편을 만나는 게 아닐까 뭐, 싶습니다. 뭐 정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자막 없이 보셔도 돼요. 아니 대사라고는 뭐 아니 그 소문이나 아프리카에 소말리아에 계신 분들도 자막 없이 보셔도 돼요. 아, 뭐 충분해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개도 보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개도 알아듣습니다. 제가 저희가 알아들었잖아요. 자짜는 참 어려운데 저는 요걸 그 실제 자스를 한번 가볼게요. 실제 자스. 영화 이게 다 시간이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밥을 혼자 먹게 됐어요. 친구들하고 뭐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네. 가족 움직인 스케줄하고. 그리고 무슨 그 보쌈 정식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8,000원에 팔고 이러잖아요. 뭐 흥부 정식, 흥부 정식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보쌈 가게 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 앞 테이블에서 한 우리 또래 정도 된 것 같아. 나 한 뭐 40 정도 된 남자 두 명이랑 여자 셋이랑 그냥 밥을 먹고 낮에 그 낮술을 한 소주 두 병 먹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남자 한 명이 셋이 친구예요. 직장 동료 얘기하는 것들을 바로 앞 테이블 얘기는 다 들렸는데 회사 얘기하더라고요. 막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다가 남자 두 명 중 한 명이 서로 존댓말 쓰면서 남자 한 명이 화장실 갔어요. 갑자기 여자가 그 맞은편 옆에 앉아있던 남자한테 그러는 거야. 과장님은 우리 둘이 만나는 거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둘이 자시예요. 봤을 땐 모르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 영화랑 무슨 관계예요? 하도 없어 세 본 거예요. 뭘 하도 없어. 뭐 있어? 아까 갓도 나오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뭐 있어 그건. 야 난 박준영 찾아내는 거 봐. 박준영 씨발 지금 에볼루션 찍다가 깜짝 놀랐어 자, 지금. 자 이승우 갑시다 자. 아 이 사람 진짜. 뭐. 상어는 일단 기본이고. 상원 일단 기분이잖아. 아유 씨발 내가 저거 할래도 안 했다. 어? 상원 기본은 그러니까 17번 물고기하고 내가, 57번 물고기하고 기본이라고 그냥 얘기했잖아. 그냥 상원은 기본이고 씨발, 물고기자. 자 우리가 캡틴 필립스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캡틴 필립스 볼 때 뭘 뭐라 두 시간 내내 떠들었는데 뭘 뭐라 그래요? 아니 캡틴 필립스 자짜 뭐라 그랬어요? 몰라. 배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외롭다고? 아니 배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했잖아. 여기 나온 배가 그 배잖아. 아, 그럼 또 그거 다 적용되는 거네 100%? 그렇지. 아니 그분 그렇게 지나가 캡틴 필립스 그랬네. 그러니까 100%야. 100%네. 그리고 지금 얘는 지금 캡틴 필립스 얘기했잖아. 그래비티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정기 치치하면서 저쪽에 다 잤어. 지금 그래비티와 캡틴 필립스의 잣은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야. 무전할 때 거기서 왜 무전이 왜 끊겼는 줄 알아? 중요한 시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이렇게 지금 그 시점에. 우리 정서임 작가가 준비해 온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배우 제작진 보면 쫙 사진들이 있잖아요. 단초월한의 그 제시 샌더랑 오버트 레드포드가 나란히 두 개만 있는데 차이가 좋아 보이네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두 번 딱 있어요. 아 이게 특징이 그거잖아요. 차이가 좋아 보이네. 각본가도 한 명이고 감독도 한 명이고 배우도 한 명인데 프로듀서는 존나 많아. 그러네요. 하여튼. 잠깐만 이 제코리 킨토라는 배우가 맞아요 맞아요 마진콜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프로듀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끼리끼리 해먹는 거야. 다들 좀 친해 지금. 아삼육이야. 다들. 자 그럼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보지 말이고요. 이거 케이블에 나오는 거 또 볼까 생각 들어. 이거 다 볼까? 마지막 장면 정도라면 모를까. 아무튼 어려워요 또 보면 더 어렵고. 별은 3개 드릴게요. 3개. 네. 갑시다. 예, 예, 저는 볼 드리고요. 그래도 볼만해요. 특히나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은 아마 로봇 레드포드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도 보실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드리고요. 별점은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평을 드리자면은 아, 좀 설리겄다. 저는 제이시 챈더가 다다다음 작품쯤에서 이런 어떤 느낌으로 한번 영화를 찍었으면 지금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좋지만 훨씬 더 무르익은 뭔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설리겄는데 설리근 밥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이시 챈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애정 어린 어떤 이게 비판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잖아요. 자, 그럼요. 그럼 찍찍 좋아요. 난 무조건 찍. 아주 난 기대되는 감독이에요. 나는 한 10편은 찍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뭐 망해도 또 이렇게 바삭거리는 영화 찍으면 실망할 것 같긴 해요. 이런 거밖에 못 찍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저는 볼 드리고요. 별점은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뭐 그 기억에 남는 영화라서 참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로버트 레드포드보다 더 좋은 배우, 더 좋은 캐스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왠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왠지 로버트 레드포드는 너무 여유로워 보이자 사람이. 어느 영화에 나도 로버트 레드포드 늘 여유로워 보이잖아. 그 여유로워 보이는 게 그냥 로버트 레드포드는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했을 때 더 감동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탐 크루즈야. 갑자기 배 막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 존나 해가지고 자유형으로 배 끌고 갈 것 같아요. 탐 크루즈는 그런 느낌으로 로봇 레드포드는 뭔가 제 이미지로는 인간적인 면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완벽해 보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러셀 크로우라면 어떨까요? 러셀 크로우 사고 때려잡을 것 같아요. 사고 잡고 사고 했다먹고 존나 했다먹지. 존나 했다먹고 회 존나 떠먹지. 사고로 맞짱 뜨고 이럴 것 같아요. 맞짱 뜨고 워렌 비티? 역시 비슷한 느낌이죠. 워렌 비티도 좀 여유롭고 느긋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런 사람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굳이 이렇게 노년의 배우가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뭐 어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 나는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의도적인 거거든. 이 정도 노년이면. 아 이거 완전 의도죠. 50대라면 모를까 70대 후반이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하여튼. 일부러 그 생에 대한 의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날 얼마 안 남은 살날 얼마 안 남은 주제에 뭘 이러냐 이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야, 근데 그 비슷한 연배에 우리나라에도 대배우가 계세요. 강신성 씨라고. 최근에 영화를 찍으셨더라고. 누구랑 찍었죠? 배슬기하고 야관문이라는 영화를 찍었더라고. 아니 저 나 그러면 나 로봇 레드포드가 되게 측은지심이 들었던 게 아니 누구는 비슷한 나이 여기서 배드신 찍고 있는데 씨발 조뱅이 까고 거기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짠물 먹었다가 잠깐만 나 별 4개 줄래. 너 씨발 안 되겠어. 불사에서 나 별 4개. 갑자기 나 하나 더 줄래. 로봇 레드포드. 나 별 하나 뺄래. 병신 같아서. 하여튼 로봇 레드포드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뭐야? 강물. 강물 좋아합니다. 강물. 김은중 PD는 좋아하는 영화 많을 거 아니야. 뭐뭐 좋아해. 베스트 5 꼽아 줘. 로봇 레드포드 베스트 5. 아니 저는 진짜 저희 세대 로봇 레드포드 세대가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죠. 한 10년 위죠. 예, 10, 20년 예, 저희는 뭐 이렇게 학교에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거 틀어놓고 같이 보고 뭐 그런 클래식으로 왔죠. 클래식. 예, 클래식으로 접했던 세대인데 저희 세대가 정식으로 개봉작으로 접했던 영화가 딱 하나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몰라요. 아, 은밀한 유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모르겠다. 거기에 유혹하게. 은밀하게 유혹하게. 아니, 원제는 모르겠는데. 데미 무어가 나오고요. 남편으로 우디 해럴슨인가 하여튼 남편으로 저기 그 나와요. 아, 본 것 같다. 둘이 이제 내가 영화 볼 때 개봉한 영화 그거. 맞아. 본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둘이 되게 가난한 부부인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백만 억만장자야. 제목이 이건 것 같네요. Indecent Proposal. 맞다. 그거다. 그건데 93년작이네. 너 영화 볼 때네.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와서 그 남자가 정말 존망했어 지금. 빈 털털이야. 그지야. 지금 다시 줄거리 소개하는 건가? 그지인데 로봇 레드포드가 어마어마 롤스로이스를 딱 끌고 와가지고 기사 딸린 차를 딱 끌고 와가지고 남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해요. 하룻밤을 허락한다면 얼마를 주겠다. 뭐 100만 불. 뭐 한 돈 10억. 그때 100만 불이었던 것 같아요. 찔러주겠다.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영화에 관해서. 나머지는 20세기 라디오 키드를 보면 나와요. 아이고.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승훈이가 그 얘기했잖아. 너무 막 뭔가 너무 완벽하고 인자할 것 같은 캐스팅이라 오히려 그게 역으로 약간 갸꾸르 같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다. 백만 장자. 씨발, 내가 근데 여기서 이 영화도 보면 알겠지만 백만 불을 줬는데도 결국은. 네, 그 얘기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봐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어떤 그 여유로움과 이런 거에 어떤 그 심볼이란 얘기야. 백만 장자인데 거기서 추잡하게 백만 불 줬다고 억지로 뭐 추잡하게 무슨 짓을 하지 않고 되게 쿨하게 행동을 한다 그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야 로봇 레드포드는. 그러니까 로봇 레드포드는 오히려 영화에 나오려면 찌질한 이미지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지. 네네. 하여튼 자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완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81회 그만 마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